예, 관리라는 것은 치료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치료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?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 치료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은 뭔가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관리 조절 이런 것들입니다. 관리나 조절의 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검사 수치 그리고 느끼는 괴로운 증상 이런 것들이 관리 혹은 이 조절의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주로 약입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수단들이 조금 있죠.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뭐그 외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약을 쓰고 있습니다. 약을 쓰면서 그 수치나 혹은 괴로운 정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내리는 조절하는 그걸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관리를 하면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합니다. 주로 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약 기운이 있을 동안에는 수치도 내려가고 또 느끼는 괴로운 증상도 훨씬 덜해집니다.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또 똑같이 원 상태로 되돌아갑니다. 이 반복되는 것이 뭐 하루를 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매일 약을 먹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.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뭘 합니다만은 뭘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뭐가 좀될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남은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좀 허탈하고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.